자, 이번에는 139. 동사, 부사. 갓 뜻이 되게 많은데. 자, turn이다. 이럽니다. turn. 이거 뭐? 돌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turn up, turn down.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런 부사를 붙여. 자, 그러면은 무슨 뜻이 된다? 소리를 줄이다. 이런 뜻이 돼. 그러면 그것 좀 줄여 하면은 그것은 어디다 쓴다? 요 자리. 여기 대명사는 요 자리에다 써야 돼. 라디오 좀 줄여. 명사는 turn the radio down. 명사. 아니면은 turn down the radio. 이렇게 명사. 그래서 명사는 요 자리도 되고 요 자리도 되는데 대명사일 때는 요 자리만 쓴다 하는 거. 자, 그 위치는 그렇고 이제 여기 나오는 수많은 것들을 해봅시다. 자, 0번은 자, 여기 읽고 뜻 알려주는 거 나오면은 뜻부터 말하고 영어로 외워서 말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put 놓다는데 up 하면은 뭐를 위로 놓다는 것은 펴다, 설치하다 이런 뜻. 자, 그러면은 I put a picture up on the wall. 난 벽에다가 그림을 설치했다, 걸었다 이런 말.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숙제할 때는. 자, 보면은 나는 그림을 설치했다, 벽에다. I put up a picture on the wall.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put 어디에다 걸다, 설치하다 이런 거. Pick something up. 뭔가를 pick up 하면은 줍다, 올리다 이런 말. There's a letter on the floor. 자, 편지가 있어 바닥에. I picked it up. 그걸 들어 올렸다. 자, 대명사는 꼭 중간에다가.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요건 대명사고 요것도 대명사인데 얘는 왜 look it at을 안 하고 look at it 이렇게 썼다? 요건 전치사. at, in, to, for 이런 건 전치사. 전치사는 항상 명사 대명사보다 앞에, 명사 대명사 앞에 써 주는 게 전치사. 그다음에 요건 부사. up, down, in, out. 또 뭐 있나? over, under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부사로서 쓰여서 그럴 때는 이 명사 대명사를 그 동사 바로 뒤에다가 써가지고 쓰는 거니까 이거는 부사보다 앞에 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stand up. 자, 계속 이제 up 쓰는 거를 보고 있는데 stand up 하면은 서다, 위로 쓰다, 그러니까 일어서다 이런 말. Alan stood up 이렇게. 그 다음에 turn something up. I can't hear the TV. 아, TV 안 들리는데. Can you turn it up? 그것 좀 올려줄래? Turn down은 내리다고 turn up은 올려주다. 이렇게. 자, 1번. 여기서 긍부의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걸 해볼까? 과거 동사니까 did 써야겠네. 일반 동사 과거는 did로 Alan didn't stand. Did Alan stand? 이런 식으로 간다. 자, 오른쪽에 반면에 이제 down 가면 down은 자, 내려주는 건데 take something down 하면은 뭔가를 내리다, 철거하다, 내려놓다. I didn't like the picture, so I took it out, took it down. 그걸 그냥 내려놨다. 이렇게. 설치하는 건 put it up, 걸어놨다. 이거는 take down은 내려놓다. Put something down. I stopped writing and put down my pen. 이거 내려놓다. 자, 이거 그림, 이것도 이제 뭔가를 벽에서 걸려있는 걸 내려놓다고. 이것도 내려놓다인데, put down은 걸려있는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뭔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 나는 정신줄을 내려놨다. 아니면 나는 펜을 내려놨다. 막 이런 거. 그래서 I stopped writing and put down my pen 하면은 펜을 내려놨으니까 이제 글쓰기를 포기했다. 이런 뜻. 자, 펜을 내려놓다. 이렇게. 그 다음에 sit down은 앉는 거고, bend down은 밴드가 숙이는 거고, lie down은 눕는 거고. 그래서 I bent down. 숙였다, to tie my shoes, to tie my shoes, 신발 묶으려고, 신발끈. 그 다음에 turn down은 turn up처럼 반대로 줄이다, turn it down. 그것을 좀, the oven is too hot, 오븐이 너무 뜨거우니까 turn it down, 좀 줄여라, to 165 degrees, 165도로 좀. 그것이. 자, 빵 구울 때 보통 한 200도도 하고 하는데 너무 오래 타버리니까. 자, 2번 여기서 긍부의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요걸 가지고 해볼까? I stopped writing, put, 이것도 과거니까 I didn't stop writing and put, didn't 썼으니까 여기는 put down 그대로. 의문은 did I stop writing and put down? 이렇게 간다는 거.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down 표현 중에서 tear down인데 tear는 찢다인데
확 찢어버리다, 무너뜨리다, 부서뜨리다,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건물 같은 거 앞에 tear down은 부서뜨리다. Some houses were torn down. tear는 과거 분사가 어떻게 되냐면 tear, tore, torn. 그래서 집들이 were torn down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과거 분사를 써야지 뭐 되다 이런 뜻. 그래서 were torn down 이러면 부서졌다, 집이 완전히 부서졌다. To make way, 길을 만들려고, 쇼핑몰. 자, cut something down. cut down은 뭔가를 잘라내다, 나무 같은 거. Why did you cut down the tree? 나무 왜 잘랐어 이렇게. 그 다음에 blow down은 뭔가를 이렇게 바람 같은 태풍이 막 날려버리다, 쓰러뜨리다 이런 거. 왜 잘랐어요? I didn't. It was blown down. 이것도 과거분사 이렇게 썼네. It was blown down은 바람에 날려져서 쓰러졌다. 자, 그렇다. 자, burn은 타다인데 타서 재가 되는 거는 이렇게 돼. 그래서 they were able to put out the fire. They were able to put out the fire. Put out은 불 끄다. 불을 끌 수 있었지. Before the house were burnt down. 타서 무너지기 전에, 재가 되기 전에 끌 수 있었다. 이렇게. 자, 여기서도 이제 뭔가 무너지다, 부서지다의 down 이런 거 봤고, 자, 저기서도 긍부의 하나 찾아서 하세요. 자, 예를 들면 요거 해볼까? 비동사 했으니까 they were able to, they weren't able to, were they able to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밑에는 down입니다. 자, 이거는 좀 침착하게, 천천히, 안정되게 이런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slow down, 천천히 하다. You're driving so fast, too fast, slow down, 천천히 해, 이런 거. Calm down은 진정시키다, 진정하다. Calm down, 진정해? There is no point in getting angry. No point, 화낼 이유가 없어.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래서 cut down, 그 다음인데 아까 cut down도 뭐 나왔었지? 나무 같은 거를 베다, cut down the tree. 이런 뜻도 되고, 여기 또 어떤 뜻이 되냐면 베는 거니까 줄이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먹는 거나, 너 먹는 거 줄여라, 그지? I'm trying to cut down on coffee. 커피 좀 줄이려고 해. 자, 그 다음에 뭐 라면 줄이면 I'm trying to cut down on ramen, noodl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담배면은 I'm trying to cut down on cigarettes 이렇게. cigarettes 이렇게. 자, 그래서 줄인다는 표현에 또 down 이런 거 봤어. 자, 여기서도 또 하나 찾아가지고 하세요. 자, 예를 들면은 요거 해볼까? 자, there is는 이런 거, 요거는 좀 그렇네. 자, 요거 해볼까? I drink too much는 I don't drink too much. Do I drink too much?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 D번 갑니다. 자, D번에도 또 down이 쭉 나오는데 여기 있는 다운들도 뭔지 한번 봅시다. Break down. The car broke down. 자, break은 부서지고, 부서져서 밑으로 무너진 거니까 고장나다 이런 말. The car broke down. 부서졌다, 고장났다. Talks between the two groups. Between the two groups broke down without a solution. 해결책이 미치지 못하고, 해결책이 없이 대화, 협상이 중단되었다, 실패되었다. 그래서 breakdown은 실패하다. discussion, 토이나 talk, 대화 같은 게 중단되다 이런 말. 그 다음에 close down 하면은 뭔가를, 회사 같은 걸 폐쇄하다. there is a store, 가게가 있었는데 it closed down, 폐쇄됐어, 없어졌어 이런 뜻도 되고, a few years ago, 몇 년 전. 그 다음에 let somebody down. let down은 누구를 실망시키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You can't always rely on Nick. 네 같아 항상 의존할 순 없어. He'll never let you down. 그는 너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도와줄 건데 너무 미안하다는 거지. 자, let down, 실망시키다. 자, 그 다음에 turn down 하면은 아까 turn down은 소리를 줄이다. 자, 이런 뜻도 되지만은 거절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거절하다. Refuse an application of 제안이나 신청을 거절, 거부하는 거. I applied for several jobs. 몇 가지 일에 apply for는 신청했다. But I was turned down. 나는 거절당했다, 거부당했다. 모든 걸 이렇게. Rachel was offered the job. 일자리를 제공받았는데 but she decided to turn it down. 그걸 거절하기로 했어.
자, 이건 거절 당한 거. was turned down. 그리고 이거는 그냥 turned down이니까 거절한 거. 자, write down은 write는 쓰던데 그냥 메모지나 이런 글에다가 뭔가를 받아 적다 이런 뜻. I can't remember Ben's address. 어, 주소가 기억이 안 나네. I wrote it down. 나 적어 놨는데 but I can't find it. 못 찾겠어, 이렇게. 자, 이때도 down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해 놨지만 공통점이 뭐다? IQ 테스트 같으네. 어떤 공통점? 없지, 그지? 그냥 막연하게 뭔가가 그만두거나 줄어들거나 뭐 못하거나 거절하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거. 자, 요것들을 이제 외운 상태에서 여기서 5번, 6번 두 개 찾아가지고 긍부위 만들어 봅니다. 자, 자, 요거 해보고, 요거는 부정은 there used to be 뭐가 있었다고, 없었다면 there used not to be 이러면은 뭐가 없었는데 이런 뜻 되고, 요거 will 줄임말 ill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해볼까? He'll never. 자, 이제 긍정은 이거 빼면 되고 he'll let you down. 너를 실망시킬게. He will not. He'll not 이런 부정이고 의문은 will he let you down?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다음에 이거 부정은 일반 동사니까 I wrote, I didn't write, did I write 이렇게. 자, 항상 긍부위 만드는 거를 정확하게 연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연습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봅니다. 자, 7번에서 10번까지는 여기서 해주는 것들 긍부위 찾아가지고 채워 넣었어요. 자, 보자. 첫 번째 거 보니까 there used to be a tree next to the house. 자, 나무가 옆에 있었는데 before 전에 지금은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잘라버렸다. We cut it down. 이렇게. 자, 2번. There used to be some shelves on the wall. 선반이 있었는데, 저렇게. 선반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다 선반을 뭐 해버린 거야? 철거해버렸네? 없애버렸네? 뭐다? 없애버리다? Take down을 써야 되겠네. 그래서 I take it down. 아니라 세 개나 되니까 그것들에서 I take them down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과거로 쓰면은 I took them down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4번 she couldn't hear the radio very well. 자, 라디오 소리 잘 안 들려. So she 소리를 키웠다 되네. 키우니까 turn up 이지. 그런 거야. 라디오니까 turn it up. She turned it up. 과거면 she turned it up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6번 보면 while they are waiting for the bus. 자, 버스를 5번을 볼게. 5번 while they were waiting for the bus. 버스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뭐 한 거야 주고? 땅에서 땅에다가 물건을 놔두었다. 내려놨다네. 내려놓다 뭐다? Put down. Take down은 끄집어 내리는 거고 철거하는 거고 put down은 뭔가 잡았던 걸 내려놓는 거예요. So they put the bags down. 아니면 they put down the bags.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다음 8번 Liz dropped her keys. 키를 떨어뜨렸대. So she 주웠다. Pick up이니까 she pick them up. Pick the keys up. Pick up the keys. 이래야 되고 pick them up. 이렇게 되겠네. And 일어섰다? 이렇게 돼야 되나? 뒤에는 뭐가 되지? She picked them up and stood up. Stand up. 뭐 이런 것도 쓰면 되겠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네. I don't like this picture on the wall. I'm going to take down. 내려놓을 거야. 철거할 거야. 이렇게. 자, 2번. The music was so loud. Too loud. 너무 시끄러웠어. So I 껐다네. Turned it down. Turned it down. 줄였다 그랬지. 참. 끄다는 turn it off. So I turned it down. I promised I would help Anna. Anna 도와줄 거라 약속했어. I don't want to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실망시키기 쉽지 않아. Let down 쓰면 되지. I don't wanna let her down. I don't wanna let her down. Let her down. 이렇게 되겠네. Those trees are beautiful. 자, 저 나무 예쁘대. 나는 더 예쁘고. Please don't 자르지 말아네. 자르다가 cut down이지. Please don't cut 여러 구조지? 그러면 cut them down 되겠네. Please don't cut them down. 또는 please don't cut the trees down. Please cut down the trees. 이렇게 명사일 적에는 여기 다 쓸 수 있고 대명사일 때는 이 자리만 써. 자, 3번 갑니다. 자, 3번에 이렇게 하라네. I stopped writing and put down my pen. 자, 글쓰기 포기했대. 내려놨대, 펜을. I was really angry. 화났어. It took me a long time. 오래 걸렸대? 뭐 하는데 오래 걸렸을까? 진짜 화가 나서? 뭐 하는데 오래 걸리지? 진정하다. 진정하다 보다? Calm down. 그렇지. It took me a long time to calm down. 이렇게. 자, 이거 근거의 해봅시다. 이거 일반 동사니까 It didn't take me. 의문은 Did it take me? 이렇게 갑니다. 자, 4번. Sarah applied to medical school. 자, 여기 의대에 지원을 했어. But she 떨어졌다네. 떨어지다? 실패했다. 떨어지다. 뭐 있지? 거절당했다. 이렇게 되겠네. 거절했다가 당했다니까 비동사 써야 돼. Was turned down. But she was turned down. She was turned down. She was refused. 이런 뜻. 거절돼. I spent too much money. I'm going to on things I don't need.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뭐야?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줄일래. 자, 어떤 소비나 아니면 몸무게나 먹을 거를 줄이는 걸 뭐라고 그런다? Cut down on. I'm going to cut down on the things that I don't need. 이렇게. The store. 폐쇄되었다. 문 닫았대. It was losing money. 장사 안 돼서. Closed down. The store closed down. I can't understand why the chance of working in another country for a year. It would have been a great experience for you. 멋진 경험이었을 텐데 난 이해가 안 된다. 왜 네가 in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에서 일할 chance, 기회를 뭐 했는지? 놓쳤는지. 기회를 뭐 했는지? 놓쳤는지 이런 말 있었나? 기회를 뭐 있었지? 기회를 났는지? 거절했는지 이 말 쓰겠네. 그지? 왜 그런 기회를 거절했냐 보다? Turn down이지. 그런데 과거일이지? 그렇지. You turned down the chance. 이렇게 되겠네. 12번. The strike is going to continue. 이거 파업이야. 파업은 계속된대. Talks between the two sides. 두 상대방. Labor and management. 이렇게 되겠지. Management and labor. Labor and management. 노사 간 같은 대화가 중단되었다. 뭐야. 끝나버렸다. 진행이 되지 않았다지. Without agreement. 협의 없이. 대화가 협의 없이. 자, 아까 이런 부분 나왔었지? 자, 뭐였어? 자, 여기서 비슷한 게 있었는데,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네. Breakdown. 부서지다. 고장나다. 이런 뜻이야. The car broke down. 이렇게 차가 고장난 거. The bike broke down.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고장나다. 그 뭐 the phone, my cell phone broke down. 내 핸드폰이 고장났다. 이렇게 할 때 broke down도 되지만 뭐도 된다? 회의나 대화 같은 거, discussion, 대화, talk, 이렇게 대화, discussion, 회의, 뭐 이런 거, 남북 대화 이런 게 중단되었다. 잘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broke down 이렇게 하지. 자, 그럼 다시 가면은. The strike is going to continue. Talks between the two sides have 뭘 쓸까? 자, have 과거분사를 써야지. 뭐뭐 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네. Have 과거분사. 그래서 break down이니까 break broke broke니까 have broken down 이렇게. Talks between the two sides have broken down without agreement 이렇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To our regret, the strike is going to continue. It seems like the
the strike is going to continue. Talks between the two parties have broken down without any further agreement.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거. 자, 그런 거. 자, 여기까지. 나머지는 직접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미션은 여기에서 세 개 골라서 하도록 하고 세 개. 자, 나머지는 집에서 이렇게 보내도록 하고, 자, 다 풀고 채점하고 사진도 보내고 여기까지.